두껍죠? 네, 취미가 인형 뽑기고 짠! 45m? 아파트로 15층 정도 돼요. 거기 올라가요 제가? 네. 여기 어디예요? 아, 지금 서둘러서 해야 돼요. 컨테이너 내릴 게 물량이 엄청 많거든요. 빨리 가시죠. 어디,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석으로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설마 이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 일단 조정석까지 되고요.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조정석까지 올라가시면 제가 수산물 제철 요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진짜 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박대신이 빨리 오세요. 파이팅! 오, 예. 성공하셨습니다. 아, 체력 좋으신데요? 수산물 요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와, 대구와 고등어 요리 식사권.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컨테이너 옮길 게 많거든요. 이 통로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조정석까지 오시면 조기 퇴근권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빨리 빨리. 어, 이거 막 흔들려. 이거 진짜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흔들리고. 예, 잘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조기 퇴근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빨리 집 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보시죠. 와, 진짜 바닥이 유리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육상으로 내리던가 육상에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 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조종법에 네.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 레버를 앞으로 밀면 전진이 됩니다. 네. 조종석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나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컨테이너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컨테이너를 잡고 배에 있는 정확한 위치에 네. 딱 갖다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밤에도 일이 가능해요? 어두운데? 네. 여기는 1년 365일 24시간 풀로 계속 가능합니다. 그럼 태풍 오면 어떻게 해요? 아, 태풍 올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여기서 일하려면은 어떤 자격증 같은 거 필요해요? 특별한 전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기술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라는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또 다른 훈련을 받다가 여기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예, 처음부터 조종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트레이닝을 거쳐야만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하면서 혹시 제일 힘든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항상 아래 방향을 네. 바라보고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목에 대한 통증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 밑에만 보고 작업하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2시간에서 3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고 쉬고 하고 쉬고 네. 이러면 제가 아까 RC라는 기계를 만지고 와봤는데 혹시 이거는 자동화가 아니고 직접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 쪽은 안 돼 있고 향후에 그 컨테이너 크레인도 자동화를 하려는 추세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에 사각 모퉁이가 있잖아요, 모퉁이가.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찝는 거예요? 그거는 수철한 감각? 일을 오래 해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감각? 그게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아, 지금 경력이 지금 몇 년 차신지? 저는 지금 15년. 와우. 대선배님이시네요. 근데 이건 얼마예요? 저도 평생 벌어도 못 살 가격인데요. 얼마예요? 100억? 이거 하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업명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 저는 목적지로 관련하는 펌맨입니다. 펌맨이 뭐냐면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기 안전사고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그렇게 제가 그 냉동 컨테이너 네, 그걸 네. 봤는데 그 안에 혹시 얼음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얼음은 아니고 냉동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자체 내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를 계속 돌리면 여가 30도까지는 온도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냉동 컨테이너는 시간 제한 없이 발전기가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배에 보시면 콘센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콘센트를 뽑으면 온도가 세팅 온도를 맞추면 영하 20도 세팅 온도를 맞추면 그 20도까지 계속 온도를 유지하면서 한 달,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컨테이너 빼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베가 그 전에 도시에서 출항할 때 작업 순서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순서대로 저희들한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 무전기 아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잡대신인데요. 여러분 항상 일 열심히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조심히 일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다 들린 거예요? 네. 코맨으로 한번 비행실을 한번. 코맨으로요? 네. 한번 운 한번 띄워주세요. 코. 코맨. 네. 디지털 파괴. 코맨이라는 직업. 네. 멘탈 잡고 항상 안전 주의하면서 일합시다. 어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셔야 돼요. 아, 지금 4시 3분인데요. 네. 열심히 올라가서 받은 이 조기 퇴근권 쓸래요. 근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조기 사진. 조기, 나 오늘 일찍 퇴근해. 가시기 전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맨날 뉴스랑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항만을 제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색달랐고 또 제가 막 해외에서 시키는 그런 게 다 이런 컨테이너 통해서 오는 거에 되게 감사했고 또 다들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시는 모습이 제가 좀 더 감동했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 이런 일자리도 있고 무슨 전공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격증만 따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직업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안녕.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요 이거 받았거든요. 대구와 요리. 네? 꿀찜. 꿀찜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랑 콩나물이랑 아까 배웠는데 입이 큰 생선 이 대구래요. 클 대 입구. 여러분 추운 겨울날에는 대구의 지리탕 한번 드셔보세요. 지려요.